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호텔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과 이직을 준비하는 현직 호텔업 종사자에게 드리는 이야기로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호텔 세 군데 호텔에서 객실팀 프런트로 일을 했었는데, 5성급이나 대기업 호텔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호텔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한다면 최소한 몇 가지는 참고했으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픈전 호텔은 가급적 피해라. 오픈 멤버로서 장점은 오픈 준비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아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 직급 불문하고 서로 챙겨주면서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적으로 같이 고생한 직원을 우선시 챙겨주게 돼요. 이거 뭐 돈으로 챙겨준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점은 이게 다예요. 단점이 좀 제가 오픈전을 호텔을 피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단점인데, 시작이 안정적이지 않아 급여가 좀 제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신입의 경우에 만약에 커리어 농사가 폭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텔은 부서별로 오픈하기 전에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트레이닝을 하고 업무 교육을 제대로 맞추면서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가 하면, 업무 트레이닝 없이 단순히 뭐 호텔 뭐 가구류 뭐 사무용품 비품 등을 옮기는 노가다 하다가 업무 교육은 없이 대충 끝내고 성급하게 호텔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호텔에 신입이 들어왔다? 이건 호텔도 마이너스고 그 직원도 마이너스입니다. 객실이나 부대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도 못한 직원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는 좀이 직원 입장에서는 커리어에 오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간판만 보지 말고 법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해라. 제가 근무했었던 호텔 세 군데 중 체인 호텔은 두 군데였었는데, 하나는 체인 본사 혹은 한국지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호텔, 그리고 다른 호텔은 체인 간판을 달고 운영하는 가맹점 개념 호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이유가, 오랫동안 해당 법인이 호텔을 운영을 했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매출을 올리면서 호텔의 전문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호텔 건물은 유지됐는데 막 법인이 계속 바뀐다? 저는 이건 좀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는 사실 분양형 호텔이 대부분인데,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다루겠지만, 제가 근무했었던 호텔 중에 하나가 체인 시스템, 체인 호텔인데 체인 시스템에 걸맞게 운영되지 않았고, 어떤 본사가 와도 뭐 담당 경영진들 자체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호텔, 체인 호텔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도 막장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체인 본사 쪽에서 관계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뭐 본사가 손을 뗐다고 하는 체인 호텔도 있습니다. 세 번째, 채용 사이트에서 수시로 채용글이 올라오는 호텔은 의심해라. 오픈 멤버 채용을 빼고 대부분 호텔들이 채용을 하는 이유는 그 회사 내 부서 발령이나 혹은 퇴사, 기타 등등 이유로 그 발생한 공석을 메꾸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 호텔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호텔에서 뭐 프론트 부서 모집 뭐 마감이 몇월 며칠까지인데 그 마감 날짜가 지났는데도 계속 있다? 이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무더기로 퇴사를 했다거나 좀 근무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은 호텔, 그리고 진짜로 지원율이 미달인 곳, 이런 등등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호텔들은 사실 좀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일해보면 아, 이 호텔 별로네, 분위기가 안 좋네 하면서 한 3일 전화로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아요. 호텔업하는 종사과장들끼리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이 호텔은 좋다, 이 호텔은 별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번째, 근무 지역을 잘 따져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라. 현재는 식었지만 이거는 제주도를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채용글을 보면은 대부분 제주도에 있는 호텔에서는 기숙사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제주도 군데군데 좀 즐길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다는 로망을 가지고 입사 지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 그냥 여행으로만 만족하세요. 물론 제주도에서 일하면서 쉬는 날을 이용해서 제주도 군데군데 여행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일하는 것 역시 엄연히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숙사는 제공되니까 거주 문제는 패스하더라도 온라인 쇼핑하게 되는 경우, 제주도 경우 판매자가 우체국 택배를 쓰지 않은 이상 도서상가 내 별도의 택배 요금이 발생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면은 이게 금액만 한 10만 원 이상 달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주도에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해외 직구 배송 배대지를 비용을 제외한 순수 인터넷 택배비 추가 요금만 합산했을 때 전부 다 해서 1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송료를 제외한 추가 운임 비용이에요. 그렇다면 대형마트를 생각하게 됐는데, 이건 근접한 일부 호텔에만 적용할 뿐이지, 뭐 월정이나 애월, 함덕, 성산, 중문 등 여행지에 위치한 호텔은 번화가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차량을 이용한다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밖에 없죠. 버스는 정류장까지 가는데도 좀 불편함이 있는데도 있어요. 뭐, 게다가 호텔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호텔 객실을 주는 객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는 취사가 잘안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근처에 뭐 국밥집, 뭐 짜장면집 이런 데에서 먹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 좀 기는 날 경우에는 좀 집에 갔다 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거리가 거리인지라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다소 걸리다 보니까 택시비도 만만치 않게 나와요. 그렇다고 버스 타기에는 짐이 너무 많고요. 서울 수도권 및 경기도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세요. 대도시 출퇴근이 힘들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수도권 대도시가 제주도에 비해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크고, 5성급 및 대기업 계열 호텔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커리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주도보다 대도시 쪽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호텔리어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냥 아무 호텔이나 막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가 아닌, 내가 호텔리어로서 입문을 하는데, 이 호텔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울까? 배우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자신을 성장하는 거는 뭐 본인 일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이것을 발판은 가르치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호텔 회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호텔 취업, 제대로 배우고 나 자신에게 좋은 커리어를 올릴 수 있는 호텔로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